네,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봄나물인 돌나물인데요.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몇 개 얹으면은 또 전 드시면서 돌나물도 드시면 더욱더 촉촉하겠죠. 그래서 고기에 야채. 계속. 완벽 조합입니다. 네. 네. 자, 일단 참치 동그랑땡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징어 두반장 무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요, 오징어 두반장 무침을 하려면요. 네. 일단은 오이를 살짝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요. 네. 예. 자, 오이에다가. 오이 어슷 썰기 해서. 네. 예. 자,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두는데요.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냥 두실 수도 있지만. 네. 빨리 절이길 원한다. 네. 그러면 촉매제인 물을 약간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을 살짝만 넣어볼까요? 네, 여기다 물 좀만 주실래요? 네. 예.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려서 두면은 훨씬 빨리 절여져요. 아, 그렇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절입니까? 한 10분 정도면 돼요. 10분 정도. 예.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오이 절이는 것처럼 퍽 안 절이셔도 돼요. 살짝 절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뿌려서 10분 정도 예, 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를 오늘 데쳐볼게요. 자, 데쳐내야죠. 네, 물이 끓고 있는데요. 소금을 좀 넣어놨어요. 네. 예, 소금을 넣어놓으면은 넣어서 데치게 되면은 영양 성분이 좀 삼투압 원리에서 덜 빠져나오죠.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오징어도 선생님 사실은 저 제가 요즘 자꾸 저 식스팩 삼매경에 빠져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징어도 사실은 운동할 때 그 많이 먹거든요. 네,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죠.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막 운동할 때도 피로 회복도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요 정도면요 이렇게 투명했던 오징어 살이 하얗게 됐죠. 네네. 그럼 익은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오징어를 너무 오래 데치면 오징어가 질겨져요. 질겨지죠. 네,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오늘 물을 안 쓸 거니까 물을 빼보도록 할게요. 한번 좀 채로 걸러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걸러볼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몸통만 쓰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보셨죠? 자신감 있게 탁 이렇게 가리킬 정도로 너무 예뻐졌어요. 오늘 자, 그러면은 소스부터 좀 만들어서 자, 이제 소스가 또 관건입니다. 자, 여기 오늘요. 조금만 볼 하나 주실래요? 자, 마늘하고 고추는요, 향을 낼 거예요. 향을 낼 거고요. 오늘 여기에 이제 양념이 요 두반장 소스인데요. 두반장 소스. 두반장 소스는 중국의 양념인데요. 중국 된장 같은.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된장하고 여기 약간 빨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칼칼한 맛도 나서 우리나라의 좀 쌈장 같은 칼칼한 그런 맛이 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두반장이 좀 주재료고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 좀 넣고요. 설탕. 그다음에 요거 식초예요. 식초. 식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진간장이요. 진간장.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이요. 참기름 좀 넣고요. 자 양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죠. 간단한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 두반장 소스는 어떤 맛을 좀 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건가요? 약간 칼칼하면서 두반장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또 있어요. 아, 고소함. 네, 칼칼하면서 고소한 맛.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자면 좀 쌈장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양념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불을 좀 자, 저희 이제 준비 다 된 건가요? 네, 준비 다 됐고요. 이제, 자, 여기다가 무쳐내기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요리라요. 여기다가 마늘하고요. 마늘. 고추하고 넣어서 잠깐 향을 낼 거예요. 자, 고추하고 마늘하고 넣어서 향을 잠깐만 내줄게요. 사실 보니까 제가 그 최고 요리 비결하면서 느낀 게 그 첫 맛을 내주는 비결이 거의 처음에 이렇게 마늘을 볶아준다든가 맞아요. 여기서 그 향에 아주 작은 팁이지만 또 큰 효과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늘이랑 고추가 타지 않도록 살짝만 향만 내면 돼요. 자, 지금 마늘이 지금 노릇노릇하게 되고 있죠. 고추를 같이 볶으니까 칼칼한 그 향이 나네요. 근데 오늘 만약에 여기에 고추가 없다 그러면은 고추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마늘 향만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여기 두반장에 빨갛게 있으니까 자 해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불을 끌게요. 끝이에요. 꺼요? 이렇게 불을 끄고요. 여기다가 요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소스를 불을 껐다는 거는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건데요. 오 눈치 빠르신데요. 야 이거 불안한데 너무 간단해서 불안한데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다 넣어주세요.
그냥 넣어요? 네, 그냥 넣어요. 아,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간단한데요. 네. 맛은 이따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하실 정도면 네, 이거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버무리시면은 네. 끝이에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어? 야, 너무 간단한데.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드셔도 아주 맛있고요. 네. 이거를 차갑게 식혀서 드셔도 맛있고요. 아, 식혀서 네. 먹어도 맛있겠네. 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할까요? 드리겠습니다. 네. 야, 아니 이거 너무 간단해서 또 놀랐어요. 그렇죠. 간단한데 맛있으면은 그것처럼 좋은 요리가 어디 있어요?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예. 오. 끌어들여요. 이 냄새가. 끌어들여요? 오. 빨리 드시고 싶겠다. 야, 이거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쵸. 네. 이따 드셔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만든 네. 오징어 두반장 무침 그리고 동그랑땡, 참치 동그랑땡. 참치 동그랑땡입니다. 네. 오늘 진짜 건강식인 것 같고요. 네. 또 정말 간단한 요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간단한 요리. 자,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 참치 네. 동그랑땡 그리고 오징어 두반장 무침이 완성됐습니다.